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남재준 같은 국정농단 정권의 핵심 인사들도 줄줄이 특사 명단에 올랐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편챙기기에 불과합니다. 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국민 주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는 국민 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혜 사면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판 언론 찍어내기가 점입가경, 목불인견입니다. 수년 동안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까지 존폐 기로에 섰다고 합니다. 집권 여당은 보수 농객 감별사를 자처하면서 방송사들의 직접 압력을 가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대놓고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언론을 겁박하는 건지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울고 갈 정도의 언론 탄압, 비판 말살입니다.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현 정부는 국정 실패, 국정 탈선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시와 견제 역할이 사라진 권력이 성공하는 걸 보셨습니까? 폭력적인 수단으로 국민과 이 언론을 억누를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건 명백한 오산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언론 자유 파괴에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권력은 짧습니다. 기록적인 폭설 때문에 호남 지역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피해 주민들께 위로 말씀드리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서 정부와 지방 정부 간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일 호남을 방문할 예정인데 피해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겨울 가뭄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폭설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겪는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전합니다. 국가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